그리고 브릿지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협력관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다는 그런 가교 역할, 그래서 브릿지김이라는 그런 걸 명함을 또 받았는데 특별한 명함을 받았어요. 아, 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저를 얼굴을 일반 사진보다는 크게 부각을 시켰고, 거울을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명함만 드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뭔가 인상에 심어주기 위한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월 홍보물로 있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명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하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용월군청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는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협력관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협력관이라는 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펼쳐지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 행정이 윤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힘든 점도 많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재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난 업무라는 것이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업무라서 일선에서 상당히 꺼리는 업무였었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세월호라든가 그 경주 마우라 리조트 같은 발생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일들이 제가 그 당시는 버거울 정도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추진한 업무 중에서 큰 성과도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특별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좀 제가 꼽아본다면은 현장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존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이 운영되기로 했던 것에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혼합 번호판이라는 것을 이제 그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강원도의 열악한 도로 요건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가 한 역할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제천 정월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계기를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탁월한 성과 뒤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노하우도 좀 쌓여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다면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 되는 쪽보다는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 어디든 배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이제 해놓는다면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요령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령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일의 편리성 때문에 변화보다는 요령에 충실하게 되는데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을 꼽는다면 공무원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를 좀 잘 모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계장을 아버지같이, 차석을 어머니같이 모셔라.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말씀드린다면 막말을 들을 정도로 좀 시대에 뒤처진 얘기긴 하겠지만 직장 내 동료들 간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신뢰감을 우선 심어주고 진심을 다해서 이제 다가간다면은 윗상사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소통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야 이제 실무 공무원들이 또 알아야 될 업무 처리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 공무원들은 능력도 다양하고 개성도 강해서 급변하는 현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에 이제 중점을 둬서 일에 눈길이 오르지 않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하니까 소신껏 본인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LH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기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유비자 자세와 함께 향후 공직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공, 무, 원이라는 세 글자를 잘 기억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첫 번째 공은 빌공으로 욕심 없는 비워진 마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무는 없을 무, 정당한 대가가 아닌 그 어느 것도 가지려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 원은 원점, 즉 항상 초심으로 임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비워진 마음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고요. 저희 포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안녕과 지역을 살찌우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저희 소박한 바람이고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가장의 모습으로 남는 것이 저희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